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전대미문의 유괴 사건, 이 사건을 파헤치면서 놀랍고 슬픈 진실이 드러납니다. 영화 고백의 배우 하영경 씨, 정은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모든 카메라에도 인사해 주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4837님이요. 대한민국 3대 표배우 차인표, 고경표, 그리고 정은표 배우님 환영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빵 터지셨다고. 아, 제가 그분들하고 같은 반열에 있기는 좀 힘든 적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표배우 괜찮은데. 네. 왜 웃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분 신박합니다. 6374님이 와, 헛쌤이다. 근데 머리 많이 자랐네요. 더윤경 귀여웠는데 깐윤경은 성숙해 보인다고.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허선빈 쌤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때요? 좀 많이 알아보죠? 네. 요즘 좀 많이 아직까지도 계속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매니아층이 되게 두텁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알아봐주면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어색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어색해요. 아유. 9953님이 작년에 스리생 하드터리 영상 봤는데 하영경 씨 오디션 연기하는 거 보고 집에서 박수를 쳤다고. 봐야겠어요. 감정 연기가 대박이었다고. 아유, 하네요. 아닙니다. 오디션 때는 약간 그런 갑자기 이렇게 힘이 나오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아니 보통 그렇죠. 오디션에 막 잘 못 보기도 하잖아요. 떨려서. 저도 많이 못 보는 편이고요. 그때도 저는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우와,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그 스리생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사실 고백을 그 전에 찍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제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네. 스리생을 보고 네. 같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한참 드라마가 진행된 다음에 뭐 한 중간쯤 갔을 때 제 네. 아내가 당신은 윤경 씨랑 같이 했어서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내 누구 알아보셨는데? 그때 아내한테 듣고 알았어요. 6분가쯤에 알았어요. 이야, 완전 네. 성공했네요. 계속 옆에 붙어 다니던 네. 분이 못 알아보신 그러니까 거면. 고백에서 하고 너무 다른 느낌이거든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배우로서 정말 최대의 네. 변신을 한 거죠. 이야,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니, 그때도 거의 단역이었는데 점점 비중이 늘어난 건가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분량이 적다고 네. 되게 많이 이렇게 밑밥을 깔아주셨는데 감독님께서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라. 이거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네. 네. 생방 오늘 처음이시죠? 귀엽습니다. 되게 말 실수할까봐 네. 걱정이 되네요. 욕만 안 하시면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제 서사도 나오기 네.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그만큼 잘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매니저도 없이 막 네, 초반에 네, 초반에 혼자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네, 다녔었죠. 대중교통 촬영할 때도 매니저가 맞아요, 없었거든요. 매니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뭘 이렇게 들고 네. 뭐야 그러면 네, 의상이요. 의상도 본인 의상.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아유, 너무 고생이 많았겠어요. 문영진 님이요. 연기하는 정은표 씨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다둥이 아버지 정은표 씨를 존경합니다. 아이고. 저도 삼남매 아빠인데요. 자녀 교육법 좀 알려 달라고. 와, 아니 어떻게 해주면 애들이 그렇게 똑똑해지냐고. 아이들 IQ가요. 큰아들 지훈군이 167. 아이고. 둘째 하은양은 154.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비결이 책이라고요? 책은 워낙에 이제 그 네. 친구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머리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이제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는 뭐 4대조 할아버지가 머리가 좋았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을 스스로 좀 이렇게 공부하게끔 많이 기다려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어렵습니다. 우와, 많이 배워가야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정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책만 1500권을 버리셨답니다. 네, 책 많이 버렸어요. 아니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책이라는 게 이제 막내가 저희가 큰아이하고 9살 터울이에요. 네. 그래서 큰아이가 보던 책들을 다 뒀거든요. 가지고 저 아이도 어느 날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도 취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큰아이가 보는 책을 막내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형 거를 굳이 아이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다 버리고 네. 이제 막내 거는 따로 준비를 해줘.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들. 아. 그 친구는 이렇게 뭘 그리고 만들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그런 쪽에 무슨 도감 같은 거 네. 막 귀신 도감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사주고 있죠. 아, 취향에 따라서 네. 이렇게 좋은 교육법이네요. 그러니까 애 셋을 키우는데 네. 셋 다 달라요. 그래서 다 같이 똑같이 키우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 친구가 뭐가 좋은 건지를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좋은 방법이네요. 정말 꿀팁입니다. 0892님이 교육법 책 한 권 만들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미 2011년에 육아 지침서도 내셨다고요? 아, 그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네. 그거를 좀 책으로 내면 좋겠다는 제안이 와서 책을 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거는 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나이 또래 아이한테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이들이 크면서 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또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결과물은 없고 아마 올 중반쯤에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긴 해요. 멋집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이신 것 같고요. 네. 아, 김윤희 님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그냥 계속 뽀로로 보여주면서 기다리면 되나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최대한 같이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집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제 아내하고 제가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둘 사이가 너무 의견 통일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너무 어렸을 때 안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모든 걸 아이들이 하는 거를 응원을 해 주지만 네. 이거는 엄마 아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기다려라.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생일 되는 날 사줬어요. 둘 다. 큰아이들 둘 다. 근데 아이들이 그때까지는 잘 참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약간의 의견 개진이 있었죠. 왜 난 안 사줘? 그래서 얘기를 했죠. 네 친구 누가 길을 가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안 좋은 것 같다고. 위험하죠. 그럼 너는 조절할 수 있겠니? 못할 것 같다. 그럼 기다려.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사줬는데 그 뒤로는 절대 네. 뭘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밤새 게임을 해도 해라. 괜찮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선택하게 하고 네네네. 그러셨군요.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꿀팁이에요. 네. 여은영님이 정은표님 캔디랑 드라마 동의에 같이 출연하셨죠. 네. 저는 근데 저희가 부딪히는 장면은 없었었잖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네. 왕궁에 계셨잖아요. 네. 저는 저쪽 사가 네. 특히나 좀 약간 저 천민 쪽이어가지고 네.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드라마 같이 했다 그러면 많은 네. 분들이 친하지 둘이 막 네. 그러는데 사실 만날 일이 없었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초반에 만나왔고 네. 근데 제가 캔디를 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가지고 두 번을 네. 연이어서 매해 만났어요. 인연이죠. 근데 그때 너무 다정하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좋아하는 선배입니다. 저 배우랑은 정말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근데 고백을 같이 한 거죠. 네. 아 진짜요? 왜 옆에서 꼭 그래요? 진짜 근데 고백에서도 사실은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쵸. 근데 어느 더운 여름날 정말 힘든 씬을 네. 저는 힘들지 않았지만 캔디는 힘든 씬을 찍으려고 그 방 안에 네. 어두운 방 안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말을 못 시키겠더라고. 사실 너무 집중해 계셔가지고 맞아, 맞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인사를 잠깐 안 했어요. 그리고 네네. 끝나고 인사를 드린 게 너무 죄송했어요. 아 저는 배우니까 이해했죠. 아유, 그때 너무 그걸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영화 결과물을 보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았고 아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또 그 씬 끝나고 고생했다고 해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따뜻한 거예요. 너무 짠했어요. 네. 보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렇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훈이 님이요. 제가 사극 매니아라 정은표 씨 배역을 다 깨고 있죠. 2004년 장길산 고달근부터 어머 2021년 다리 뜨는 가 염득까지. 네, 지금 염득 역할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본인 역할 이름을 다 외우시나요? 아니요. 저는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네. 근데 거의 제 이름이 약간 이렇게 친근한 이름이에요. 막석이, 뭐 형선이, 성동이, 오근이. 뭐. 그래서 사실 이게 배우 입장에서 네. 저도 이렇게 멋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근데 현장에서 가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불멸의 이순신 할 때 대만이라는 사병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 김명민 씨는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스태프들이 부를 때 명민 씨를 볼 땐 어 장군님 이렇게 불러요. 네. 근데 저한테는 어이 대만이 그리고 어 이게 나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대야지. 어 장군도 되게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 근데 아 이상해요. 네. 아유 아유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뭐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특히 너무 저는 저희 나이 조금 있는 큰 오빠가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영하시죠. 네. 아, 삼촌도 아니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윤경 씨는 혹시 사극한 적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없고 너무 해보고 싶어요. 오,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극은 정말 꼭 한번 배우라면 해보고 싶지 않을까. 맞아요. 네. 아유, 무사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아 진짜. 네. 멋있을 것 뭐든 뭐 왕비도 그렇고. 아, 너무 해보고 싶어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돌발 검색 퀴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돌발적이죠. 네, 윤경 씨가 원래 이러세요? 네, 네, 윤경 씨가 먼저 읽어주세요. 네, 검색창에 고백을 검색하면 첫 화면에 포스터가 뜨는데요. 포스터에는 제목과 함께 대사 한 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자, 검색창에 고백을 치고 포스터에 적혀 있는 한 줄 대사 답을 확인한 뒤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로 보내주세요. 자, 영화 고백의 포스터에 적힌 한 줄 대사는 뭘까요? 검색창에 고백 치고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는요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하윤경 배우의 신청곡 하나 드릴까요? 무슨 곡이죠? 아, 이 노래 이제 가사가요. 네. 우울하고 힘든 나를 잠깐 창문 밖에 내려놓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요즘에 되게 우울하고 다들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힘이 되는 곡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골라봤습니다. 네, 알레프의 네. 창문 듣고 우리 다시 얘기 나눌게요. 못하게 지난 이런 마음을 조용한 날이 찾아오면 외로움에 움츠리던 내게 슬쩍 건네준 위로 입가에 미소 짓게 했었던 그 말 박하선의 시내 타우. 네, 시내 초대서 오늘 정은표 씨와 하윤경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효림 님이요. 두 분 다 선함이 느껴진다고 저의 하루도 더 선하고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2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네, 고백인데요. 먼저 영화 고백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윤경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저의 영화 고백은요. 국민 1인당 1,000원씩 일주일 안에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유기한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유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학대를 받던 보라라는 아이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맡았던 신입 경찰 지원이라는 친구가 사회복지사였던 오순을 의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윤경 씨는 어떤 캐릭터죠? 저는 네. 이제 지구대에서 일을 하는 신입 순경이고요. 네. 그래서 오순을 의심하게 되면서 이제 학대받는 아이에 대한 그 사건을 이제 약간 정의감으로 또 관심을 가져 네, 관심을 갖고 이제 파헤쳐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정은표 씨는 어떤 역할 맡으셨죠? 네, 저는 그 지구대 이 병원 경장이라는 역할인데 네. 그 어떤 막 특별하게 어떤 이 드라마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저기 하윤경 씨를 네. 많이 응원해 주는 그런 역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따뜻하고 특별하셨습니다. 네. 우리 영화 이렇게 유괴 사건의 범인이 또 누굴까 따라가다 보면 또 의외의 반전도 있는 영화죠. 네네. 아니 감독님께서 아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따뜻하게 참 현장에서도 배려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일준님이요 시나리오의 어떤 점이 가장 좋았냐고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확 와서 꽂힌 대사가 있었다면 하고 물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저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독님이 네.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 소재만 딱 봤을 때는 좀 너무 어둡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안에서 대사 한 줄 그리고 지문 한 줄이 너무 따뜻하고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 작품 꼭 같이 하고 싶다 이랬었죠. 따뜻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아동 학대나 이런 거에 사실은 관심이 많고 많이 분노하는 쪽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누군가는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꺼내는 방식이 우리 감독님이 되게 특이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감독님이세요. 네. 근데 뭐 남자 여자를 구분하다는 게 아니라 그 감독님 특유의 그 디테일하고 네. 이렇게 섬세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찍으면서 네. 그분한테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게 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 좋았던 거는 어쨌든 누군가는 이런 걸 좀 꺼내서 네.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 더 이 작품에 애착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아유, 정말 너무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은데. 이준희 님이요. 캔디는요. 시나리오 보고 딱 해야겠다 맘먹은 부분이 있나요? 저는 마지막에 어떤 장면을 보고 정말 마음이 쿵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을 울리는 그런 큰 울림이 있던 시나리오라서 하게 됐는데 영화가 완성돼서도 그 마지막 장면이 정말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목과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장면인데 네, 영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호 님이요. 영화 고백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셨죠. 영화 행사 수익금도 모두 후원금으로 사용하신다는데 멋집니다. 네, 저희가 시사회 언택트 시사회 때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네. 민희영님이요. 저는 배우분들 나오시면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언제 연기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정은표 씨 나오면 저도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뭐 짜장면도 거의 고등학교 3학년 때 먹은 거 그 정도로 시골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살았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 연극반이 생겼어요. 네. 근데 연극반 담당 선생님이 새로 오신 선생님인데 네. 너무 이쁘셨어요.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연극반에 들어갔는데 네. 그 사람들 앞에 쓴다는 게 되게 설레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난 정말 배우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우리 윤경 씨는 어땠어요? 저도 사실 뭐 되게 특별한 그런 계기까지는 아닌데 네. 그냥 원래 예체능 쪽으로 계속 관심이 많았어요. 미술도 그렇고 체육도 네. 그렇고. 체육도. 그래서 원래 고등학교 때는 체대를 권유를 받았었는데 뭔가 제 적성에 맞진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네. 많이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진로 상담 때 선생님께서 뭐 이것저것 예체능 쪽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루 종일 집에 오면 예전에 저희 영화 채널 있잖아요. 네. 영화 채널을 밤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쪽을 좋아하는 건가? 라는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면서 네. 그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연기학원에 엄마한테 졸라서 네. 가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 윤경 씨나 저나 선생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게요. 선생님들이 참 잘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표 씨는 극단에도 목화라고 굉장히 유명한 극단이 있잖아요. 문혜진 씨, 장영남 씨, 박희순 씨, 오정세 씨 참 요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극단에는 몇 살 때 들어가신 거예요? 고등학교 지금 졸업하고. 잠깐 약간 네. 오류가 있는데 네네. 오정세 씨는 네. 극단 목화 출신은 아니고요. 그랬군요. 그 이제 목화 출신 중에 손병호 선배님도 네. 있고 김웅수 선배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 네. 졸업하고 바로 90년 뭐 1월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청년 때죠. 근데 네. 1년에 받을 수 있는 수입이 뭐 한 50만 원? 네. 연봉 50만 원.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시기를 같이 버텼던 사람들이 이제 뭐 박희순 씨나 성지루 씨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네. 정말 그 무대밖에 내가 기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실했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윤경 씨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단편 영화 쪽 많이 하고 아. 네. 연극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네. 또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점점 이 길로 네, 이 길로 스며들었죠. 그랬군요. 아유. 자신 있게 가.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신감 좀 주세요. 아유 아닙니다. 재밌어요. 그럼 우리 이쯤에서 정은표 씨의 또 신청곡 하나 듣죠.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는 그 윤종신 씨가 부른 고속도로 로망스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를 저도 좋아하는데 네. 제 아들 이제 고3 됐거든요. 네. 지웅이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넌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약간 세련되지 않은 촌스러운 이 있는데 이게 그게 매력이래요. 자기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 아들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에 열심히 공부하라고 아. 이 노래를 신청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네, 하문장님이요. 고백 보러 갈 때 손수건 챙겨가야 하나요? 왠지 많이 울고 올 것 같다고. 어때요? 전 엄청 울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선배님 엄청 우셨다는 소리 듣고 그것 때문에 또 제 영화 보고 조금 창피하긴 했는데요. 저는 캔디 엄청 우는 걸 봤어요. 아, 보셨어요? 정말요? 시사회 때. 아,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되게 슬픈데 네. 옆에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캔디가 연기할 때 네. 그 잠깐 봤잖아요. 네네. 모습을. 근데 그리고 역할이 또 워낙에 쉽지 않은 역할이고 아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아마 몰입이 더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때 그 촬영할 때 네. 정말 어떤 마음이셨는지 힘들지 않았어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힘들지 않았냐고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저는 아, 진짜? 한 2년간 독방 육아를 하다 나왔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힘든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사실 정말 열정이 근데 보였어요. 가만히 맞아. 되게 집중하고 계셔도 거기서 되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에너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신인 배우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맞아. 그 박하선 씨가 뭐 예전에도 큰 작품도 많이 하고 정말 대단한 아유, 배우죠. 근데 네. 그 작품 하기 전에 아이를 낳고 활동을 좀 뜸하게 하셨던 네,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눈빛이 막 또릿또릿하면서 뭔가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 신인 배우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집중하는 모습하고 되게 네. 닮아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힘들진 않으셨구나. 다행이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서 신인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열심히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를 찾아주네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김태근님이요. 고백은 특히 어떤 분들이 봤으면 하는 영화인가요? 저는 모든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는 대로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막 아동학대에 대해서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힘든 영화가 아니죠. 네, 그렇게 아동학대를 막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네. 영화는 아니고 그 얘기를 다루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막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되게 보기 불편할 힘들어요, 텐데. 저도 네. 보는 입장에서도 저도 그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군요. 아니 그리고 저는 영화적으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재밌어요. 네,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니 여기서 윤경 씨가 자칫 민폐처럼 보일까 봐 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요? 아무래도 저는 좀 서술자의 입장으로 네.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저의 캐릭터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또 정의감에만 휩싸여서 그 일을 뭐 그렇게 벌리게 되면은 사실 극 중에서도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뭔가 절제를 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민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멋졌어요. 은표 씨는 어떻게 캐릭터 연구를 하세요? 저는 이제 보통 작품을 만나면은 네. 그 인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력서를 네.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학교는 어디를 다녔고 그걸 딱 정리를 한 다음에 네. 그걸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일상에서 네. 그 인물이라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 그 인물이라면 화장실 가서 어떻게 힘을 줄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딱 정하지 않고 현장에 가면 감독님이 이제 어떤 디렉션을 주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주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세 가지 네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 가면 그 안에 거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원하는 것들이. 그러면 아니면 이제 맞춰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현장에서 많이 열어놓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도 가고 너무 배워가는 게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유영임님이요.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요. 정은표 씨 같은 남편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려면 남자의 어떤 면을 봐야 할까요? 재밌네요. 저도 이제 정은표 선배님 댁에 네.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사모님이 막 엄청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정말 두 분이 너무 예쁜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되게 비혼주의가 있었는데 네. 너무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너무 부러운. 아니 아내분이 또 먼저 프로포즈를 하셨다고요? 네. 결혼만 해준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러셨다고 여자분이. 네, 네, 네. 진짜 멋있다. 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이발사 박봉구라고 연극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오정세 씨, 유해진 씨 뭐 이런 배우들하고 같이 했는데 하셨구나. 그때 제가 대사도 많고 되게 에너지 있는 역할이었어요. 네. 근데 무대에 딱 등장을 하는데 제 뒤에 후광이 비치더래요. 조명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래가지고 멋져 보이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반해가지고 네. 저한테 많이 쫓아다녔어요. 팬 모임도 가입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좀 건강해요 사람이 네. 그 당시엔 더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겠대. 네. 얼마나 뺄 거냐 그랬더니 10kg 정도 빼겠대요. 그러면 10kg 정도 빼면 내가 조그만 소원이라도 들어주마. 한 달 만에 14kg를 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반해서 이제 사귀게 그것 때문에 사귄 건 아닌데 사귀는 과정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아내가 결혼하면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무슨데요? 제가 결혼을 잘한 거죠. 네. 아유. 근데 이런 남자 네. 어떻게 만나요?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멋진 여자가 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부모님처럼? 제가 볼 땐 네. 서로 만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네. 또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서로를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아직도 많이 그분한테 배우고 그분도 저한테 많이 배우고 그래서 서로 많이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너무 재밌는데 우리 광고 듣고 마지막 이야기 또 나눌게요. 자, 그럼 1부에 내드린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영화 고백 포스터에 있는 한 줄 대사는 뭘까요? 윤경 씨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은 너의 편이 돼줄게입니다. 네, 당첨자는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김현숙 님이요. 두 분 덕분에 힐링되는 시간 감사해요. 멋지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저희 영화 고백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저기 박하선 씨랑 하윤경 씨가 정말 좋은 연기 보여드릴 겁니다. 아유, 선배님들. 꼭 찾아봐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윤경 씨도 한 말씀. 네, 저희 영화 소재는 좀 어둡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진짜 따뜻한 시선으로 만들었고 배우분들도 너무 정성껏 해주셨기 때문에 꼭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은표 씨의 신청곡 네 듣고요. 들으면서 우리 마지막 인사 또 나눌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Stranger, I just can't imagine. At all.